밥 먹으러 갈까? 간식이 땡기네요. 뭐처럼 여유 있는 날이네요. 비가 오는 날 너를 찾아 소리 장난 아니게 들어가겠다. 배도 고프고 비는 오고 적적하네. 뭘 먹지? 라면도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나리 식당 갈까? 냉삼? 와, 너무 좋죠? 맛 너무 좋은데? 여러분, 저는 고기 먹으러, 혼자 고기 구우러 가겠습니다. 2시부터. 아! 안 돼! 이제 이거 나갈 때쯤 전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고생했어. 날 위해 달려주느라. 저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한정식 먹으러 가겠습니다. 맛있겠다. 오랜만에 갔다. 서울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여기선 이랬지, 그리고 저기선 저랬지,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하죠. 매너있으셔. 먼저 기다려주셨어. 이런거 이제 손 한번 들으셔. 알겠죠 여러분? 이런건 손 한번 딱 들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신사의 품격이죠. 자, 우리 한번 맛있게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식 보셔. 거기 바람쐬로 좋은 카페? 카페. 사치 우리 전국 카페 비싼 카페 가보자 우리. 맛있겠다. 아, 저는 오늘 누룽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누룽지. 여기 먹는 거 빠르게 돌리면 됐다. 나 계속 이러고 있지. 저희는 어디 가고 싶은 곳. 아, 이름 넣어야 된다요. 쪼바용. 그치만 가나요.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슬금슬금 머리를 내밀고. 회사에 정말 비싼 명품이 뭔지 알아요? 바로 여러분, 내가 옛날에 부산 친구랑 여기 뭐
무대에 왔는데 내가 친구를 데리러 가야 됐어. 내가 어디냐 어디야 물으니까 뭐 무슨 비닐이 보인대. 물고기 비닐. 그게 뭔 줄 알아요? 바로 저 앞에 있는. 진짜로 로데오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 다들 아시죠? 그게 물고기 비닐이 돼버렸지 뭐예요.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 보면 좋은 게 일단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 할 수 있고요. 뭐 그리고 이렇게 차들, 서 있는 차들 구경할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패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가게가 들어왔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밥 많이 줄게. 친구가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 가게요? 어디가 있지? 진짜 저 제가 진짜 안 돌아다녀요. 팔당 갈까요? 좋아. 30분만 가면 돼. 남산, 아 남산 이쁘다. 남산 괜찮거든 저기. 진짜 진짜 남산 내가 진짜 연습생 때 많이 갔지. 가자! 자 노래 들어야겠다. 등등 1등 당첨을 원하시나요? 당첨 가능성이 높은 로또 1등 당첨. 가자! 꽃이다 꽃. 꽃 진짜 예쁘다 이 꽃.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풀 초록색이 눈에 좋대요. 지금 이제 오른쪽 차선 타야 되죠? 좋아요. 국성 가도 되겠다. 국성 한강구나. 그럴까? 가까운 데로? 어 그래야 되지. 여기서 돌려야 되죠. 돌려야 돼. 나도 가도 되는 방향인 거죠? 어, 가도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한강이 보여줄 사양이 아닌데? 좋아요. 또 모르게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차에 있는 차. 아니, 놀이동산 온 것 같아, 놀이동산. 이쪽은 좀 그러니까, 그럼 저쪽으로 갑시다. 오케이? 예. 우리 다같이 5분만 잘까요? 이렇게 때론 생각 없이 여러분 답을 정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좋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생각 정리도 하고 생각 정리를 이렇게 좀 해야지.